감사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주는 성가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32절부터 13절로부터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의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고 없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의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들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라.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도훈남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입학할 때가 73년도인데 이렇게 44년 만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는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될 때까지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의 소유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심하여라는 말은 당시 근동 전체에 밀어닥친 기근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땅을 말라붙게 했고 저장된 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라고 합니다. 이 돈을 모두 거두어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란 말은 캐셰프란 말로서 은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은을 화폐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의 궁에 그 돈을 들였다겠는데 바로의 재산이 보관된 내탕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요셉은 전적으로 바로를 위해서만 일을 했고 두 번째로 요셉은 권력을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 번째로 언제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웃사람인 바로를 섬겼습니다. 보디발이 집에서도 그가 시험당해서 감옥에서도 뿐만 아니라 오늘 기근당한 애굽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바로의 궁에서도 요셉은 정직과 성실을 잃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이제 주 앞에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제 돈도 떨어졌으니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셉이 보는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자신들의 그 다급함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요셉이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러한 정책은 애굽의 그 경제를 왕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백성이 가축을 잘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관리함으로 국가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애굽의 가축들은 기근 시에 잡혀서 먹히게 되거나 또한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근이 끝난 다음에 농업을 하는데 절대 필요한 가축과 노동력을 얻는 것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미래를 보고 그들의 가축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 그 해 동안이라는 것은 애굽에 7년 기근이 있을 때에 6년째 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 해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들었다고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았다고 공짜로 그들에게 곡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왕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는 적당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여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이제 정치를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18절에 보면 그 해가 다 지나고 새해가 되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기근 7년째 하나님이 놀랍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진짜 기근이 있었고요. 먼저 풍년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진짜 풍년이 있었고요. 7년 기근이 있으라 했을 때 진짜 기근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요셉의 입장에 되어봤을 때에 바로가 이렇게 볼 때 진짜 풍년이 오나? 풍년이 왔어요. 할렐루야. 진짜 흉년이 오나? 7년 마지막 때에 진짜 흉년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흉년에 지금 마지막 7번째, 7년째 되는 날이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38절 말씀에 그 해가 다 지나고
새해가 되어서 기근 7년째 마지막에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집밖에 없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 토지라는 말은 아담아라는 말인데 원래 경작에 알맞는 붉은 흙을 아담아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이 흙 아담아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아담을 즉 아담아를 아담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아담아만 남았습니다. 몸만 남았습니다. 고대인들이 흙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첫째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모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즉 그 기근을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각기 기근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니까 돈도 그다음에 가축도 뿐만 아니라 몸과 토지도 전부 바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대기근과 요셉의 사려 깊은 현명한 정책의 결과로 원래부터 강력했던 바로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고 그래서 국가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일부 귀족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애굽의 토지는 과거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화가 됨으로써 인해서 필요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렇게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그 정책이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근을 이용해서 애굽의 왕실의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왕실 중심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요셉은 궁극적으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유익이 평균적으로 백성들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그런 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의 그 모든 백성들을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의 7년 대풍년 때에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곡식을 저축한 그 성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곡식을 저장했던 그 성 근처로 백성들을 모두 이주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는 식량의 구입을 위한 백성들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식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고 또 국가 경제를 재편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행된 대개혁의 정책 일환이었습니다. 실로 요셉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개혁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탁월한 정치가요, 탁월한 행정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기근이 와도 녹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요셉이 그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왕실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제사장 계층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들이 일반 서민들의 거주지로 옮겨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유한 여호와 신앙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도록 요셉은 백성들을 따로 모았고 또 제사장들이 서민들의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자신들만이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외부의 세력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전부 곡식이 저장된 성으로 모았고 이스라엘은 그 고센 땅에서 양식이 충족한 곳에서 고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고 합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그 제안대로 백성들과 그들의 땅을 샀고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종자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고 이것은 정말로 자기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종자를 주면서 추수의 5분지 1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되게 세금은 되게 10분지 1 정도 되는데 오늘 이 종자를 주면서 이 요셉은 말하기를 너희의 5분지 1 그러니까 10분지 10이라면 20%를 갖다가 너희들이 이걸 종자를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20%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조세 제도를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자발적인 납세를 권고합니다. 사실 이건 전부 바로 거 아니냐. 그 중에서 너희들이 20%를 내는 것은 오히려 작은 그런 세금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도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작게 추수되면 작게 추수된 것에서 20% 그러니까 정률제로 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은 단지 목숨만이라도 부지하려고 요셉을 찾았으나 요셉의 결정은 백성들의 기대 이상으로 너그러웠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국가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국가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납세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애굽 백성들 역시 안정적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요셉의 선처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진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귀를 뚫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종자를 받으면서 5분지 3은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축과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으러 가니까 그 백성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종자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10분지 8은 너희들이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성들 더 이상 다른 불평 없이 자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섬기는 전체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정 또한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며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그룹이 있는데 지도자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요셉은 처음에 애굽에 팔려가서 사실은 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한테 뭐라고 인정받냐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놀랍죠? 종이 당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요셉은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죄의 종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총리보다 더 급상승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해 그 5분지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가르칩니다. 요셉이 세운 토지법을 세우는 과정이나 시행 과정에 있어서 국가와 백성 양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제도가 한쪽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이상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요셉이 머무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110살. 무려 80년 동안 요셉의 권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세운 그 바로에게 사실은 충실한 어떤 면에서는 내 보좌가 내가 높은 것은 내 보좌밖에 없다고 얘기한 이 바로의 말처럼 모든 경제, 모든 정치, 요셉이 전체를 통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셉 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네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국가나 가정이나 경제가 살아야 국가와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베더니 교회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잘 감당하는 정책을 펼쳤고 7년 흉년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흉년 관리를 잘하여서 백성들의 돈, 가축, 몸과 토지, 조세 대조까지 은혜로 확립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것을 잘 섬김으로 애굽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평균적으로 확립할 수 있고 자기를 섬기는 바로 왕에게 충성된 그런 신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네 번째 흉년을 잘 관리하여 백성들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회사의 리더가 됩니까? 가정의 리더 남편이 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나는 엄마를, 나는 남편을, 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자발적인 그러한 그 순종과 사랑의 의미가 항상 담겨져 있다면 회사는 직원들은 바로 우리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또 저는 몇 가지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샀다는 것은 좀 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됐을 때 그 회사에 그 시간을 전체 투자해야만 그 월급을 받을 수 있듯이 주님이 나를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지불하고 죽음을 지불하고 여러분들과 나를 산 겁니다. 전 예수를 믿은 뒤에 이 개념을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살았어요. 내 몸이 아닌데 내 몸처럼 살았어요. 내가 주님의 몸이고 지체고 생명인데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울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 그때부터 나를 관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주의 생명이 임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오스 즉 나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나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내 생각과 마음의 그 시간들을 보면서 내 생각과 마음도 주님과 터치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낙엽을 보면서 주님 낙엽이 아름다워요. 가을을 보면서 주님 가을이 왔어요. 과일과 모든 것들을 내가 처치하고 감정이 내 생각이 머무는 것마다 항상 주님이 그의 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살다가 나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농사를 짓다가 주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가을이 왔을 때 느낍니다. 지금 저는 영적인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요.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무셨다 일어났잖아요. 죽었다가 사신 줄로 믿습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부활 연습입니다. 또 한 가지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머무는 곳들마다 주님을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나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되었다고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시간 나의 돈, 재산, 나의 몸, 나의 토지, 나의 재능 모두 주님 것으로 알고 살기로 결심을 해야만 됩니다. 하루에 11조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다 주님 것인데 물질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재능을 드려서 하나님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그 씻는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는 사람과 설교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설교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그의 말씀이, 그의 은혜가, 그의 사랑이, 그의 섬김이, 그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을 가득히 지배해서 진짜 여러분들 자체가 모두 주님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들이 되셔서 배단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내가 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것 같아, 이 정도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칭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과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7년이 걸렸습니다. 주님, 인생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것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충만하게 사시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눈동자가 되시고 주님의 가슴이 되시고 주님의 손이 되시고 주님의 성품이 되시고 주님의 걸음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충만히, 배단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히 유타 지역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이 배단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